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집에 가자구나 요루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하하. 뭐야? 너, 야. 너 이제 힙합에 빠졌니? 예. 에요. 아, 빨리 집에 가자. 아, 뭐야? 요 요. 요루야 요루야 요루야. 아. 요루야. 저기서 맨날 팔던 그 양아저씨 기억나지? 응. 할아버지 아저씨. 그 아저씨 군대 가셨대. 군대 갔대. 할아버지인데? 어. 할아버지가? 아, 좀 늦게 가시는 거지 뭐. 근데 여기 왜 상점이 아직도 열려 있지? 가볼까? 아. 어, 아무도 없네. 무인상점. 아니. 안녕. 누구세요? 새로운 상점의 주인. 양도 받았답니다. 아, 양도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오늘 뭐 파세요 혹시?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초콜릿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오, 그리고 이거 봐봐. 아, 맥도날드인가 봐. 맥도날드. 맛있겠다. 초콜릿인가 봐. 초콜릿. 얼마? 오, 오. 아이고, 요루... 사줘. 이거 사달라고? 어. 노루야. 근데 뭐? 있잖아 있잖아, 이거 엄마가 사가면 또 혼날걸? 봐봐. 아. 이거 무지개 색깔이면 불량식품이야. 이거 불량식품이죠 아저씨? 네. 아, 봐봐 불량식품이래잖아. 아니야, 그래도 사먹을래. 아저씨 이거 불량식품이고 님 팔 생각 없죠? 네. 봐봐 팔 생각 없대잖아. 빨리 요리야 그냥 가자. 싫어. 싫어? 어린아이가 너무 완고하군. 아, 세 개만 사가시오 그럼. 그러면은 요리 뭐 먹을 거야? 색깔 말해.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 그리고. 그리고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 초록색. 그리고. 이랑 빨간색. 아, 이러면 다 사는 거 아니야 요리야? 이랑 주황색. 주황색. 요리야 그만 골라라. 그리고 갈색. 그리고 갈색까지. 누라 이거 다 먹으면 이빨 썩을걸? 괜찮나? 에이, 어쩔 수 없지. 이거 아빠도 조금 먹어야겠다. 아저씨 이렇게 이렇게 다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다 해서 공짜예요. 야 유리야. 아? 저번에 있던 아저씨보다 훨씬 더 멍청한 것 같다. 그치? 아. 아저씨 그러면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먹으세요. 고마워요. 요리야 빨리 가자. 네. 요리야 이거 초콜릿 받아가야지. 먹고 싶다며. 초콜릿. 아, 야. 이거 좀만 먹어라. 하루 하나씩만 먹는 거 알았지? 요루! 맛있어요. 하루 하나씩만 먹어. 이빨 썩어. 알았어? 아,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여보. 아, 왔어. 아, 요리야 산책하고 왔어요. 아, 산책하고 온 건 좋은데 그건 뭐야? 엄마, 아빠가 불량식품 사줬어. 아, 여보 아니야 불량식품 아니래 이거. 이거 맥도날드에서 출시된 새로운 초콜릿이래. 명품이에요 명품. 그리고 초콜릿 내놔. 아,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루가 초콜릿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군. 요루야. 어딜 땐 아직도 자? 요루야. 아? 그거 아. 초콜릿 너 몇 개 먹었어 지금? 나 반 먹었어. 반 먹었어? 뭐야 요루야. 아. 그거 초콜릿 다 먹고 꼭 이빨 닦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약속해. 약속. 도장 꼭. 요루야 그거 꼭 초콜릿 닦아야 된다. 요루야 그 초콜릿 먹고 그 양치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보가 설명해줘. 어떻게 되냐면 봄수 밭 얼굴 알지? 봄수 얼굴. 응. 봄수처럼 이빨 하나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럼. 싫어. 그리고 요루야 만약 초콜릿을 많이 먹고 이빨이 썩으면 말이야 치과에 가는데 말이야 그 치과 아저씨가 드릴을 갖고 있어. 드릴로 요루 이빨을 아주 그냥 아그작 아작을 낼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꼭 먹고 잘 때 이빨 닦아야 돼. 알았어?
네. 그리고 하루에 두 개씩만 먹고 알았어? 알겠어요. 치과 아저씨 엄청 무서워. 어? 알았지? 꼭 양치하고 자야 돼. 양치하고 자야 돼. 알았어? 알겠어요. 네. 여보, 요런 거 알아서 하겠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럼 그럼. 맛있다. 맛있다. 요루야. 어? 초콜릿 몇 개 먹었어? 적당히 먹어야 된다. 너 나중에 이빨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루 하던 거 요 이빨 빠져 요흐 막 이래야 돼. 써? 할게요. 먹어. 먹어. 아, 왜 TV가 재미 없는 것만 하네. 여보. 아, 왜? 밥 먹어야지. 아, 밥 먹어야 돼? 아이. 알았어. 내가 요루 불러올게. 늑대랑. 이야. 요루야, 밥 먹자. 늑대도 밥 먹고. 아, 늑대는 자네. 야, 그거 많이 먹으면 요루야. 밥 먹기 전에는 초콜릿 먹으면 안 돼. 밥맛 없단 말이야. 어? 나 배불린데 밥 먹기 싫은데. 네가 그 초콜릿 먹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응? 밥 먹기 싫은데. 아, 빨리 와. 밥 먹어야 돼. 엄마가 지금 밥 다 차려놨어.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엄마가 밥 열심히 차려놨는데 네가 초콜릿 먹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여보,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됐어. 야, 빨리 그거 손에서 안 내려놔. 빨리 내려놔. 손에서 빨리 빼. 아, 당근이랑 같이 먹을 거야. 당근이 어떻게 같이 먹어? 아, 초콜릿 내려놔. 너 그러다 이빨 썩는다. 아, 여보 그냥 냅둬. 나 밥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아요. 아유, 졸려. 아유. 여보, 요루야. 잘 시간 된 것 같아. 자자. 아유. 요루, 너 오늘 그거 하루 종일 먹는 것 같다. 괜찮아요. 너 오늘 몇 개 먹었어? 솔직히 말해서 너 10개 넘게 먹었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빨 닦고 꼭 자야 돼. 여보, 이제 빨리 우리 자자. 자야 돼. 여보, 우리 빨리 자자. 아유, 여보, 이빨 닦아야지, 우리도. 아유, 나 안 닦아도 되나? 아, 뭐. 여보, 입에서 똥 냄새 나. 빨리 닦아. 빨리 닦고 와. 아. 내가 요루 내가 위에 가서 이빨 닦는지 안 닦는지 검사하고 올게. 기다려. 요루! 자네. 요루! 아이, 이빨 닦고 잤겠지? 에휴, 됐다. 아빠 갔다! 맛있다. 아, 다 먹었다. 이빨 닦고 자야 되는데. 화장실 너무 멀어. 아니, 그냥 뭐 하루쯤 안 닦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야겠다. 아하. 이빨 아파. 어제 이빨 안 닦고 자서 통치 생겼나봐. 어떡하지? 치과 가기 무서운데. 엄마랑 아빠가 이빨 썩은 거 하면 나 치과로 데려가려고 하겠지? 일단은 숨겨야겠다. 아, 요루가 일어났나 봐야겠네. 요루야. 요루야, 이따 빨리 밥 먹자. 어? 뭐야? 어? 어? 요루? 왜 고개를 숙이고 다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야, 오늘 당근이네. 요루 앉아서 밥 먹자. 나는 오늘 별로 입맛이 없어서. 웬일로 요루가 당근을 마다하지? 알았어, 요루야, 알았어. 이상하네, 요루가. 요루가 수상한데? 그치? 야, 잠깐 기다려봐. 우리 요루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 풀어주고 올게. 알았지? 알았어. 아빠가 또 놀아줘야겠네. 요루야, 왜 오늘 기분이 나빠? 어? 아,
기분 안 나빠. 여루야, 아빠랑 놀자. 일로 와봐. 오늘 장난감 가지고 놀자. 일로 앉아봐. 싫어. 왜 싫어? 싫어. 에이.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에이, 그런 게 있어. 일로 와. 일로 와봐. 아, 싫어. 일로 와. 싫어. 오늘 왜 그러지, 여루가? 어? 에이, 이거. 에이. 아, 얼굴 봐봐. 싫어. 왜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요루가 수상해, 어? 이 토깽이 인형 내가 아빠를 가져간다? 어? 요루! 요루 얼굴 왜 그래? 어? 요루 볼이 부었어? 뭐야? 토깽이죠. 일로 와봐, 내가 볼 한번 만져볼게. 에? 에? 어? 요루가 설마. 요루 일로 와. 어디 갔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가 아무래도 요루가 아빠 아무래도 이빨이 썩었나 봐. 에? 저 볼 봐봐. 어? 얼굴 봐봐. 이거 봐봐. 충치 생겼어. 이거 병원 가야 돼, 이거. 치과 가야 돼, 이거. 나 초콜릿 그렇게 많이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싫어. 여보, 빨리 따라와요. 치과 끌고 가야겠어. 어? 저 이빨 썩으면 안 되잖아, 저거. 요로 나 어제 이빨 안 닦고 잤지.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여기. 여기 있었다. 일로 와. 오늘 치과 의사 아저씨가. 누가 그러니까 초콜릿 많이 먹고 이빨 안 닦으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빨리 따라와. 오늘 무조건 치과야. 뭐가 싫어? 누가 일단 그렇게 먹으래? 빨리 가. 치과 가야 돼. 안 돼. 치과 싫어. 그래, 치과 아저씨가. 근데 걔도 그렇게 아플 거야, 그럼? 그것도 아니지. 그럼 치과 아저씨가 살살 해주게. 내가 아빠가 말해가지고 살살 해달라고 할게. 그래도 싫어. 어떡해. 요루 자꾸 뗐으면 아프게 하라고 한다. 맞아. 빨리 가. 걔도 뗐으면은 병원 아저씨, 내가 무서운 아저씨로 해달라 한다. 엄마 싫어. 그러니까 누가 초콜릿 그렇게 먹으래.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 미워. 아빠도 미워. 둘 다 싫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싫어. 아유, 안녕하세요, 간호사 씨. 아, 저희 아이가 이빨에 충치가 생겨가지고, 아유, 접수 좀 하려고 왔어요. 요루. 아유, 똑똑똑. 정한 아저씨가 또 이제 그 의사 아저씨가 고쳐줄 거야. 아, 지금 바로 들어가시라고요? 야, 원장실로 가자, 이제. 가자. 원장 아저씨가 잘생겼대. 걱정하지 마. 여기. 얼른 갑시다. 그래. 아유. 아유, 어떠세요? 못생겼어? 귀여운 아이군요. 못생겼어? 아,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네네네.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이가 이빨에 충치가 생겼지 뭐예요. 누구나 어릴 때는 실수죠. 아가미를 좀 벌려보세요. 아, 요루야. 아, 해봐. 아. 아. 아, 해봐. 아유, 많이 썩었네요. 이거는 약물 치료도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야죠. 에? 아유. 많이 아픈가요? 아, 뭐 그렇게 아이가 견디기는 좀 혹독한 시련이죠. 아, 요루야, 별로 안 아프대. 진짜죠? 요루야, 이빨 하나 뺄 거야. 아, 괜찮아, 이거. 별로 안 아파. 자, 저 이사 선생님. 네네. 안 아프다고 좀 해주세요. 아프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아유, 학생? 네, 별로 그렇게 안 아파요. 주먹으로 얼굴 한 대 맞는 기분이랍니다. 눈 딱 감고 1초만 기다리면 끝나져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 바로 할 수 있나요? 한 일단 진료 차트를 보니 한 10분 후 정도 가능하겠네요. 네네네네. 네,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 요루야. 이빨 딱 하나만 뺄 거야, 알았지? 완전 아픈 거예요? 그냥 시원한 느낌이야. 딱 빠지면 시원한 거야. 그치. 이제 안 아플 거야. 그럼. 거짓말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아까 의사 선생님 잘생겼다고 나한테 거짓말 쳤잖아. 전현님 잘생긴 편이신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요루 많이 아프잖아. 그래도 이빨 지금. 자, 5번 환자 요루로 들어오세요. 요루야 들어가자. 아니 겁을 많이 먹었구나. 얼른 오래요. 자, 뭘로 뽑아줄까? 뭘로 뽑아줄까? 아, 이 선생님 제일 안 아픈 걸로 뽑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렌치로 갑니다. 들어오세요, 환자분. 아니야, 요루야. 별로 안 아파. 나 눈 딱 감으면 끝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초콜릿 먹으래? 아빠가 사줬잖아. 네가 많이 먹었잖아. 요루야, 아빠 보고 있어. 잠깐 나가줘 주시겠어요, 잠깐? 나갈까요? 네네, 나가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빨이 왜 이렇게 안 보여? 환자분 끝났습니다. 이렇게 썩었단 말이야? 완전 까봤네 이거. 이렇게 썩었으니까 아플 만도 하지. 치료하기 잘했네. 치료하기 잘했어. 요루야. 피가 나네 막. 요루야 이빨 뽑았대.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요루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초콜릿 안 먹을 거지? 말해봐. 요루야 아프지? 다음부터 약속해. 초콜릿 먹고 양치 꼭 하기로 약속. 아빠 거짓말이지. 빨리 약속해. 빨리 약속해. 안 했어. 했어. 약속했다. 다음부터 또 이빨 뽑으면 또 올 거야. 요루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사장님, 다음부터 이빨 안 닦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빠따로 할 거예요. 녀석 귀엽군요.